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8월 26일 금요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8월 월말 경마죠. 이번 주로 2022년 야간 경마도 끝나는 그런 한 주입니다.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2주 하고 나면 추석 명절이죠. 이래저래 돈도 좀 필요하고 또 배당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한 주 두 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수요 프레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혼전 경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혼전 경주는 전 경주를 다 적중하려고 욕심을 부리다 보면 망가지는 수가 있죠. 어느 경주에 물론 A급 승부 메인 승부에 갖다 때려서 적중으로 나오면 그거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지만은 경마라는 게 뭐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승부처도 최대한 골라서 했는데 일반 경주에서 적중이 나오고 승부처에서 삑살이 날 때도 많고 특히나 우리 회원님들이 A급 승부나 메인 승부에 좀 더 힘을 실고 들어가는 거는 맞는 얘기지만은 자 이런 혼전 경주가 좀 많은 변수가 많은 그런 주에는 자금 조절을 좀 잘 하셔가지고 어느 경주든지 오늘 하루 종일 한 두세 개 경주만 제대로 때려 먹으면 이길 수 있는 게 또 경마기 때문에 한 경주에 막 몰빵을 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저배당에 좀 한구라 좀 찍어가지고 요거 한 경주만 먹고 그냥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하시지 말라는 얘기죠. 분명히 폭탄 배당이 터질 그럴 경주들이 많이 있으니까 설마 뭐 조철이 그런 경주 두세 개 못 잡겠습니까? 꼭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펄펄 날랐는데 때리면 들어왔죠. 중배당 고배당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지난주 금요일 날 기분 좋았던 그런 예상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번에 우리 마신이 조철 스타일 우리 팬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좀 바라면서요. 자, 8월 26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어제 뭐 월, 화, 수, 오늘 목요일까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일찍 문자 신청을 해 주셨습니다. 내일 스타트가 2시 10분이지만 아무튼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른 시간에 요 방송 끝나고 하루 전에 좀 입금을 해 놓으시고 주무시면은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버튼 하나씩 지금 빵 누르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공지합니다. 아, 제주 경마는 2378 2378 부산 경마는 236 2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는 중간에 두 개예요. 3경주, 7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8월 26일 금요일 제주 이경주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짜리 경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승부처부터 좀 혼전기가 좀 보이는데요. 1번 마 성공제일이라는 마필이 강하게 대가리가 팔릴 것 같습니다. 1번 마 성공제일이 좀 기복이 좀 있죠. 기복이 좀 있는데 7월 15일 경주만 보면 뭐 여기서 쌍대가리 의심할 여지가 없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는 인기 대가리 팔리고 핫바지 걸음을 보여줬습니다. 650만 원 이하에서 레이팅 25점으로 올라온 다음에 뭐 상대가 세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무튼 요번 경주 인기 대가리로 팔릴 게 확실치 되는 1번마 성공제일 게이트도 잘 받았고요. 다 좋은데 57kg 부담 중량도 조금 무거워 보이고 레이팅 25점 올라와서 상대가 좀 세진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자, 그래서 1번마 요 성공제의를 때려잡으러 갈한 놈이 여기 분명히 숨어 있는데요. 선행 선입 취입이다 되는 2번마 햇살 경기도 있고 직전 경주 꾸역꾸역 입상을 넘봤던 봉계자랑도 있고 7번마 노을사랑이라는 마필도 준후미권에서 날라올 수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시험 갔다 와서 좋은 모습 보였던 4번마 백두세상이라는 마필도 있고 자, 아무튼 이번 경주는 상당히 중간에 터트릴 놈이 좀 많은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1번마 이 성공제일 1번마 성공제일 뭐 배팅권에서 빼고 갈 수는 없지만 요놈보다 좀더 좋은 현장에서 강대가리가 팔릴 예정이지만 요놈도 한번 이겨보겠다 하는 좋은 내용으로 훈련도 잘 시켜놓고 기승기수도 제대로 올라간 달러박스 한놈 조철이 첫 번째 승부처부터 배당을 노리면서 한번 때려볼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금요 경마는 어느 한 경주에 몰빵하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금물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 이경주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인데요. 첫 번째 승부처이니만큼 무조건 적중으로 한번 연결을 시키면서 주력이든 방어든 요번 경주는 걸림은 짭짤하니까요. 이경주 첫 번째 달러박스 경주 스타트로 잘 잡고 가겠습니다.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다음은 맞바로 이어지는 제주 3경주인데요. 오늘 제주 3경주가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좀 일찍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거를 준비를 자, 제주 3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뭐 길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강대가리가 하나 있죠. 데뷔전에서 전현준 기수가 아주 널널하게 선행받고 대차로 이겼던 그런 마필인데 전현준 기수가 뭐한게 없어요. 그냥
말 위에 안장에 매달려만 있다가 그냥 대가리 치고 들어온 놈인데 650만 원에서 5등급으로 넘어왔어요. 레이팅 25점도 아니고. 그런데도 워낙 발걸음이 여유가 있어갖고 플러스 5kg를 줬습니다. 그래도 대가리다. 3번 막 금불환. 뭐 어디 중국 소설이나 이런 데 나오는 마명 같은데요. 전현준 기수, 일단 2연승가도 달리는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상위군까지 맞바로 뛰어갈 것 같아요. 자, 3번 막 금불환을 놓고, 자, 후차권에 한 4마리 정도 압축이 되는데요. 꾸준하게 뛰어주고 있는 1번 마 엔트리, 문현진 기수하고 호흡이 좋죠. 선취입 전개가 용이한 마필이고, 2번 마 우리 자랑입니다. 조희영 기수가 지난주인가요? 아주 성적이 좋았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2번 게이트 2점이 있고, 직전에 호전된 걸음을 보여줬죠. 3착 동착이었어요, 동착. 3번 천년고도 하고, 그래갖고, 삼복승은 노나먹었죠. 2번마 우리 자랑. 여차하면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는 그런 순발력도 있고, 직전 경주에는 후미권에서 조금, 늦게 날라왔죠. 2번마 우리 자랑. 거기에 또한 마리 추임마가 6번마 사라공주입니다. 문성호 기수로 기승기수가 이제 두 번째로 타는데, 자, 소연이가 타고 3착 3착. 조금 잘 타보라고 문성호를 태워놨는데, 쪽팔리게 이게 5착을 했어요. 대부분의 좌윤철 마방에서 기회를 다시 한번 줬습니다. 6번 마 사라공주. 거기에 한 마리 더 보면, 연속 4착을 세번 했었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니까 금란지교의 세계의 전설 65.6배 아주 기가 막힌 배당을 터뜨리면서 들어왔습니다. 이제 포기할 때쯤 되니까 들어온 거예요. 4착만 내리 세 번을 때려놓으니까 우리 예상가들도 깝깝하죠. 분명히 될것 같은데 계속 4착이라. 뭐 진로가 막혀서 4착, 늦발을 해서 4착, 끝걸음 남긴 4착, 어쨌든 4착만 세 번이에요. 한타 결정력이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자, 금불환에 붙여서는 후차권에 붙여먹을 만하다. 거기에 한 마리 정도만 더 보면 제일 외곽 게이트긴 합니다마는 기습 선행 때리고 나가서 버티기 시도할 10번 마 경성 해피. 부담 중량도 가볍고요. 금불환이 선행마긴 하지만 만약에 10번 마 경성 해피가 어깨 힘 빼고 2번에 붙여가지고 슬금슬금 쫓아가다가 그냥 갖다 꽂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번 마 경성 해피까지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자, 요 안에서 우리 예측권 20장 메인 승부. 이렇게 대가리가 확실한 그런 경주에는 먹든 못 먹든 일단 구멍수를 좀 압축을 해야 되겠는데요. 자, 이번 경주 불안한 인기마 두 마리를 좀 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예측권 20장.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자, 3경주요. 제가 이 레이스 포인트도 안 해놨네요. 컨디션도 최고고, 준비도 잘 해놨고, 대가리 금불환. 놈을 쌍복 대가리 놓고, 이런 거는
삼쌍승도 해볼 만하죠. 쌍승식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삼쌍승이 구멍수가 많이 줄어들죠. 삼경주는 여러분들이 삼쌍승도 잘 엮어갖고 드실 수 있도록 멋진 마본 준비해 놨으니까 깔끔한 마본, 멋진 마본으로 예측권 20장 한번 시원하게 메인 승부로 때려가지고 초반에 상한간방 지져 놓겠습니다. 자, 삼경주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전화가 엄청 많이 옵니다, 오늘. 자, 두 번째 메인 승부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110m 핸디캡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자, 오늘 우리 두 번째 메인 승부.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여기서 아주 승부에 점을 찍어야 되겠습니다. 자, 7경주는 제가 어제 수요프레시에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죠. 박성광의 이 6번마 영상대부가 대가리가 팔릴 거다. 역시나 오늘 사전 인기도 대충 나온 거 보니까 역시나 대가리로 팔립니다. 뭐 얘가 어디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왜 그놈을 노려야 되는지 장시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린 걸로 압니다. 제주 7경주는요, 뭐 자꾸 똑같은 얘기 자꾸 해봐야 시간만 가니까 대부분이 아마 프레시 라이브를 보신 분일 텐데 혹시나 어제 거 프레시 라이브 안 보신 분들은 자 제주 7경주 메인 조철이 어떤 마피를 왜 노리는지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 그 달러박스 노릴 놈을 제가 공개를 해 놨으니까요. 현장에서 뭐 별일 없으면 현장까지 끌고 가가지고 멋지게 한번 쌍승식까지 뒤집어가지고 6번마 영상대부를 충분히 이길 만한 능력이 있는 놈 계속 마필몰이가 수상했던 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7경주 프레시 라이브 참고하시고 내일 요거 7경주에서 확실하게 오사마리 한번 짓겠습니다. 7경주 메인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마지막 네 번째 승부처 8경주입니다. 제주마 3등급 1110m 핸디캡이고요. 자, 요번 제주 8경주는요. 요번 경주도 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승부처로 가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직전 경주의 전개가 상당히 꼬였던 놈입니다. 코스도 불리했고, 초반에 자리를 못 잡으면서, 발걸음만 좀 뽀록이 났던, 그런 마필이 한 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아마 최고 인기마가 3번마 명성여걸이 팔릴 것 같습니다. 최고 인기마가 3번 명성여걸이 팔릴 것 같은데, 자, 요거 명성여걸 8경주죠. 직전 경주에 별로 그렇게 경주 전개에 무리가 없었습니다. 단지 3월달에 좋은 모습을 보이다가 3월달까지
휴양을 갔다 오는 바람에 직전 경기에 조금 한타 늦게 올라온 게 아니냐. 뭐 별다른 질병은 없고요. 5월 달에 좌전지파행, 왼쪽 앞다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휴양을 갔다가 주행심사 받고 나왔는데 부담 중량도 좀 무거워 보여요. 57kg. 그만큼 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인지 3번마 명성여걸. 자, 이제 경주 적응은 끝낸 그런 마필이고 해서 얘가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요번 경주가 또 그렇게 만만한 경주가 아닙니다. 이 명성여걸을 때려잡으러 갈 늘어난 경주거리 1110m, 대부분 1000m 뛴 놈들이 많죠. 자, 1110m로 늘어난 경주거리가 아주 유리하게 작용을 할한 놈. 직전에 전개가 꼬이고 막히고 아쉬움 남겼던 한 놈.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우승의 찬스를 맞은 한 놈이 최적 전개를 펼칠 수 있는 딸라박 찬 놈이 또딱 걸려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쌍승 복승의 대가리까지 삼복승의 대가리까지 놓고 공략을 해볼 만하다. 뭐 꼬랑지로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3번마 이 명성여걸을 위시해 가지고 몇두 정도가 있는데 자 요거 현장에서 여러분들께 필요 없는 인기마 특히 필요 없는 인기마를 조철이 싹 정리를 해 드린다면 한 서너 방 정도로 압축을 해 가지고 본전 경주인데요 대가리 팔리는 3번마 명성여걸이 부러지는 그림까지 상정을 해가지고 메인 승부는 아니지만 원래 마지막 경주를 메인 승부로도 많이 가져가는데 아까 7경주가 워낙 좋아가지고 메인 승부가 너무 많으면 그럴까봐 그래서 A급으로만 그냥 갑니다. 저요 8경주 딸라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적중이 예견이 됩니다. 8경주 현장 예상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2378, 제주 2378, 요네개 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 3경주, 6경주. 오늘 부산 경마도 상당히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오늘 멋지게 한방좀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중간에 여러분들 좋아요 버튼 하나씩 좀 눌러주시고 자, 오늘 부산 경마도 씩씩하고 멋진 배당으로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부산 2경주입니다. 국산 6권 1200, 별정 A형. 자, 인기마 접전인데, 뭐, 인기마라 그래 봐야, 후덜덜한 기복 마필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인기 1위가 예측이 되는 5번이죠, 5번. 라우드 컬러. 직전 경주에 앞선 전개하면서 뭐 상대가 좀 셌었죠. 금화 패셔너트. 뒷경주에 대가리 팔리로 나오는 그런 마필인데요. 7월 31일 1경주죠. 7월 31일 1경주. 아, 내가 잘못 켰네요.
7월 31일 일경주. 예, 금화 패션호텔 라우드컬러였죠. 금화 패션호텔 라우드컬러. 자, 이게 구마신 차였습니다. 구마신. 물론 뭐 토탈 이클립스 뭐 약한 놈 아니죠. 근데 금화 패셔노트가 워낙 선행으로 내뺐던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이 9번마 해가 뜨거워하고 1번 라우드컬러하고 두 마리가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제2 선행이라 그럽니까? 제2 선행. 제2 선행을 받았다는 거는, 이게. 제2 선행을 받았다는 거는 편한 전개로 갔었다는 얘기죠. 편한 전개. 편한 전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부마신 차이였다. 부마신. 요 사이에 뭐가 하나 낑겨도 그럴 편성이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이 라우드컬러라는 마필, 라우드컬러라는 마필, 요놈을 이길 수 있는 놈이 한 마리가 보입니다. 5번마 라우드컬러를 이길 수 있는 놈. 자, 과연 어떤 놈이 5번 라우드킬러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조철이 이래 보고 저래 보고 하다 보니까 한 놈이 또 눈가리에 딱 걸렸습니다. 한 놈이 눈가리에 걸렸다. 요놈도 끈끈한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요번 경주 숨어 있는 놈 하나가 휴양 기간이 좀 있었던 놈인데, 휴양 갔다 와서 이제 컨디션 조절 다 했고, 기승기수도 야물딱진 놈으로 앉혀놓고, 직전에 좋은 모습으로 휴양 공백을 또 적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한 놈. 자, 인기마 접전. 기복 마필들 접전 중에서 자 이번 경주 분명히 노릴 마필이 한 놈이 있다. 일단 직전 경주 최선이지만 1번 게이트에 플렉스시나 조인군으로 바꿔놓고 최선 승부죠 이거. 2번마 닥터 펜타곤도 줄어든 경주 거리에 인코스 선입 가능한 마필이고요. 요 마필 7번마 스톰어게인 역시도 편성이 조금 나름 센 데서 뛰면서 한타 부족했었는데 요거 배당내기 좋아하는 2조 광영권이라서 한번 때려볼 수 있는 7번마 스톰어게인 거기에 10번마 알파브이도 박제이에서 페로비치로 바꿔놨죠. 직전 경주 끈끈한 2착이었습니다, 이것도. 착차는 많이 났었어요. 얘는 한 11마신 차이 정도 났었습니다. 거기에 기습 선행 까고 나갈 수 있는 11번 원더풀 디거. 그다음에 꾸역꾸역 올라왔던 12번마 골든 포인트도, 대가리하고 착차는 좀 있었지만은, 자, 전부 뭐, 9마신차, 11마신차, 9마신차, 이런 정도로 2착을 했던 마필이 서너 마리가 있어요. 자, 과연 이 중에서, 어떤 놈이 우리의 달러박스 대가리냐. 조철이 요거 잘 골라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냥 수급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아주, 재밌는 배당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번 경주 여러분들이 좀 기대를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 승부
5번만 라우드 컬러는 아마 현장에서 뭐 달러박스에 한방 주력으로 때릴 수도 있고, 요놈을 받쳐놓고 또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달러박스에 배당으로 완장을 때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부산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짭짤한 달러박스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3경주, 6경주, 메인 승부 두 개가 남았는데요. 자, 먼저 부산 3경주입니다. 북산 5군, 12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 자, 요거는 또 강대가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입니다. 제가 월요일 날, 수요일 날, 월요일 날부터 말씀을 드렸던 4번 마, 금화 패셔너트. 자, 요번 경주에 무조건 얘는 대가리입니다. 뭐, 선행을 어떤 놈이 가서 비비던, 뭐, 완전히 늦발만 아니면, 얘는 그냥 왔다. 4번 마, 금화 패셔너트, 대가리입니다. 얘를 직전 경주에 위현명이가 타고 우승을 시켰죠. 주행심사 현명이 타고, 직전 경주 현명이 타고 우승. 이번 주에 현명이가 기승전지죠. 그래가지고 송경윤이가 그냥 하나 건졌습니다. 이런 거못 들어오면 어떻겠습니까? 이상형 마방에서. 이런 거는 무조건 들어와줘야죠. 그죠? 그래야 어차피 뭐, 위현명이 나오면 다음번에는 뺏길 텐데, 이상형 마방에서 차후에 다른 마필 하나 또 수고했다 하고 줄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인기 마필 만약에 말몰이 제대로 못했다가 부러지거나 입상 실패를 하면 참 깝깝한 사이가 되죠, 조교사하고. 거기다가 선행 경합할 수 있는 애들 7번 퍼플망고, 8번 아나스타샤, 이런 애들이 지금 다 외곽으로 밀려 있어요. 선행도 독땡 찬스입니다, 지금. 4번 마 금화 패셔너트는 의심하지 말자. 자, 그렇다면은 이 4번 마 금화 패셔너트는 대가리인데, 자, 후차권이 아주 재밌습니다. 뭐, 이놈저놈 많이 팔리겠죠. 자, 이 11번 마, 하늘 질주입니다. 얘가 대끼니 가죠. 당연히. 자, 하늘 질주. 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전략이죠. 꾸준하게. 슬금슬금슬금 선행 전개하는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은 언강생심, 미련을 버려야지 얘는. 그 외곽 2반매 따라가다가 직선에서 쇼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자, 이번 경주 요게 알딸딸한 게요, 레이팅이 지금 33점입니다 예, 11번 하늘질주가 레이팅이 33점이에요. 자, 레이팅이 35점까지 편성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승군 착순에 걸려가지고 엿대는 수가 있죠. 4번 금화 패셔너트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들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수가 있겠고, 2착으로 승군하기는 좀 짜증나고,
내가 만약에 조교사라도 그런 생각을 하겠죠. 그 슬그머니 승부하다가 안될것 같으면 빠질 거 3, 4착으로 좀 빠지는 그런 그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11번 하늘질주가 뭐 싱겁게 4번, 11번, 4번, 11번 뭐 액면으로 봐서는 4번, 11번 그냥 땡땡구도 들어와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금화 패션노트가 선행가고 하늘질주가 외곽 2, 3번매 선입으로 붙고 4번, 11번이 땡땡 굳어서 끝나도 이상할 건 없지만 자, 11번 하늘질주를 조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결론은요. 4번 금화 패셔노트는 대가리로 인정을 하는데 후차권에서 금화 패셔노트에 붙여가지고 배당렐롬 한 놈, 그놈을 주력 한 방으로 갖다 때려 조지는 설정된 홈키트 액세서리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승부처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뭐 4번, 11번은 상황 봐서 본전받치기라도 해놓든지 안 그러면 분위기 좋으면 아예 꺾어버리고 자 조철이 노리는 한 방짜리 이게 아마 얼레리벌레리 덜 팔리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분명히 예측권 20장 한번 때려볼 만하다. 자 3경주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자, 혼합 4군 1600 별정 B형 레이팅 50점까지 자, 부산 6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제가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직전에 한구라 했던 요놈 직전에 한구라 했던 요놈 다시 한번 원몰 타임 노린다고 레이스 포인트에다가 올려드렸죠. 근데 요놈이 또안 팔립니다. 직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노려드렸을 때도 안 팔렸었는데 또안 팔려요. 아주 땡큐죠. 자, 이번 경주는 일단 인기 1위가 어떤 놈이 갈까요? 인기 1위가 혼전이라 가지고 어떤 놈이 인기 1위 갈지도 잘 모릅니다. 일단은 최근 좋은 모습 보이고 조철하고 사대 잘 맞는 1번 성실시와 이거 올 때마다 배당이었어요. 이때도 인기 10위, 이때 인기 4위, 이때 인기 3위. 다 때려드렸죠, 조철이. 이런 마필들이 조철하고 사대가 잘 맞는 겁니다. 거기다가 기승기수도 송경윤이라서 잘안 팔렸습니다, 이게. 덜 팔리고 안 팔리고 할 때,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바람이 좀 불었던 거고요. 인기 5, 6위권이었는데, 현장에서 바람이 좀 불었어요. 1번 마, 성실시와, 직전 경주 승군전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입상을 차지를 했어요. 뭐, 인코스 2점도 좋고, 단지 요 배통으로 좀, 출처 공백이 좀 있는데, 아무 이상 없는 모습입니다. 앞에 가는 마필들이 부러지면 언제든지 추입으로 때리고 올라올 수 있는 이 3번 마 최강 라이거도 조심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해봉경주 신윤섭 기수의 3km 감량이죠. 이 최강라 이거 너 여기는 지금 4월달까지밖에 안 나서 그렇지. 우리가 요거 겨울에 백판일 때 취입으로 날라와서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놈이죠. 구국으로. 자, 최강라 이거. 반대로 이 4번마 해남해머는 기습 선행을 때리고 나가서 한 바퀴 버틸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대번 경주 안쪽에 1, 2, 3번이 발 빠른 마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4번마 해남해머가 선행을 조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뭐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고. 자, 5번마 라인 브레이커도 직전에 슬금슬금 넘어가면서 2연승을 때리고 승군전을 혼합 4군으로 날라 들어왔어요. 토마스 마방에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필 중에 하나인데요. 5번 라인 브레이커가 있고, 7번마 부경천사. 직전에 은경이가 은경이답게 은경이 아니면 요렇게 이쁘게 못하죠. 꾹 참고 있다가 얼레벌레 할때 날라 들어옵니다. 다시 한번 취입으로 올 수가 있겠고, 요거 9번마 검은 쏜살도 제가 직전 경주에 좀 노려드렸는데, 이놈의 킹 엘리. 얘가 낑기면서 우리 막건이 13착으로 부러졌던 기억이 납니다. 검은 쏜살. 자, 이제 서서히 컨디션 다시 되찾고 있는 모습이고, 이제 공백 이후에 세 번째 경주기 때문에 정상 주기를 맞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거기에 또 하나 인기 마필로 팔릴 게 10번마 하늘강자인데요. 페로비치 기수가 타가지고 조금 더 팔릴 것으로 같습니다. 하지만 외곽 게이트로 밀려 있고, 경주거리 1600. 처음 뛰어보는 거리고, 여러 가지로 좀 한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마필인데, 자, 이것도 현장에서 아마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10번마 하늘강자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 자, 요 안에서 우리의 또 짜릿한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숨어 있고, 요 달러박스에 붙여가지고 중배당 아나짜리 하나 또 때려먹을 마필까지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승부처 부산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조철이 노렸던 그놈 다시 한번 안 팔립니다. 그래서 또한번 노립니다. 어쨌거나 뭐 인기마로 둔갑이 돼 있, 뭐 물론 조금 팔리긴 하겠죠. 근데 완전히 뭐 인기마로 둔갑이 돼 있으면 그렇게 베팅의 메리트가 없었는데, 아주 거의 인기권에서는 1, 2, 3위권 안에는 아니죠. 그래서 배당의 메리트가 좀더 나오는 경주기 때문에 충분히 달러박스로 한번 공략을 해볼 만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육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방또 지지면서 멋진 화요일, 멋진 금요일을 한번 장식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부탁드리고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금요일 경마 제주 4개, 부산 3개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뭐 지난주 금요일 날 좋았다고 또 이번 주 금요일 날 좋으라는 법도 없고 안 좋으리라는 법도 없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지만 과정은 충실하게 했으니까 우리 회원님들께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릴 수 있도록 저도 밤새 기도도 하고 응원도 하고 부처님 하나님 알라신 다 찾고 빨간 반지도 입고 여러분들 꼭 명절 연휴 항보라 해달라고 저도 빌 테니까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요. 자, 내일 승부처 제주 2378, 부산 236.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 37, 부산은 36.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8월 26일 금요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법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